누가 더 잘못인지 보세요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요차 잘 보세요. 우회전합니다. 우회전해서 저 차는 2차로 가고요. 나는 이제 1차로 쪽으로 갈 거예요. 자, 나 1차로 쪽으로 가는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자, 여기서요. 저 차는 2차로로 가요. 나는 이때 1차로 들어가요. 동시에 2차 같이 들어왔어요. 2차는 이리로 가는 줄 알았죠. 근데 내가 어, 2차 너 이리로 가? 난 1차로 갈래? 그러는데 급히 푸 어떻습니까?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누가 더? 내가 조금 더 먼저 들어간 것 누가 먼저 들어갔어? 아, 내가 좀 더 먼저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? 왜냐면 여기 딱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이때 걸리고 아니 2차가 좀 더 먼저 들어갔다 칩시다. 그 내가 난 2차 1, 2 가던 차가 갑자기 푸 불거진 듯한. 그런데요, 이 사고 경찰에서 접수됐어요.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래요. 왜요? 어, 1차에 들어오는 시점이 비슷했어. 블박차가 또 현저히 먼저 들어간 거 아니야? 비슷하게 들어왔어. 그럼 앞뒤 관계잖아. 앞뒤 관계는 뒤차 무조건 잘못이지. 그래서 우리 차가 블박차 뒤차잖아. 그럼 불법 유턴보다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중요한 거야. 앞뒤 관계에서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이야. 그러면서 블박차를 가해자로 지목했답니다. 그 보험사에서는 아, 경찰에서 불박을 가해 차량을 했잖아. 그래서 아이고 최선이 60대 40이야. 불박차 60, 앞차 40. 납득이 안 가요. 아, 왼쪽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벅! 제가 더 잘못했나요? 보험사는 무조건 되고 내가 더 잘못이래요. 경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을 갖다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보험사는 절대 경찰을 못 이깁니다. 아, 이길려 하지도 않아요. 경찰 식민지 같아요. 경찰이 한번 판단하면요. 그냥 그 경찰에서 딱 한번 판단하면 방법이 없어. 경찰에서 네가 가해자라잖아. 네가 더 잘못이. 가해자가 뭐야? 더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. 걔 네가 60이야.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도 가해 차량이 된 이상 네가 최소 50일이야. 50대 49면 네가 가해자지. 더 잘못했지. 이렇게 얘기합니다. 투표해보겠습니다. 경찰 판단대로 불법차 가해 차량이다. 깜빡이 없이 갑자기 불법 유턴 시도한 상대차 가해 차량이다. 상대차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아니 거기서 그 불법 유턴하는 거 어떻게 예상하겠어요. 저도 당연히 앞차가 가해 차량이 옳겠다는 생각이고요. 다만 100대0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100대0이라기보다는 블박차도 좀 서둘렀어요. 블박차가 여기서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하려고 그러셨대요. 그러면 좀 가다가 가도 되잖아요. 뭐하러 그렇게 미리미리. 아, 미리미리 하는 건 좋은데요. 굳이 우회전하면서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. 앞차랑 좀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가시지. 여기서 앞차랑 조금 여유를 두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멈출 수 있잖아요. 이 차는 내가 이게 아니고 진로 변경했어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그럴 텐데 진로 변경했으면 이 차가 앞으로 가지요. 이 차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. 그럼 불상 속도만 잡으면 사고 안 나요. 근데 이거는 완전히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바리케드 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차가 더 잘못이고요. 블박차 잘못은 한 20%? 한 30%? 앞차가 한 7, 80%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.